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재미있게 동화 읽기 위해서 슬라임을 준비했어요. 예! 슬라임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종류의 슬라임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슬라임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자 콜리에 콧물. 콧물. 어떡해. 진짜 콧물 같아. 어떡해. 야 지금 너무 재밌다 이거.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거 뭐예요, 사랑아? 이거? 이거 팝튜브라는 거. 우와! 팝튜브라는 거. 팝튜브? 이거 뭐 친구들 뭐 같아요, 이거? 슬라임. 슬라임인데요. 잠깐만. 잠깐. 이야기 제목은 갑니다. 코리게.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어떡해? 네, 연기자 같았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완전 리얼. 아 감사합니다. 어른도 집중하게 만드는 리얼한 연기 허미선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고 발생. 이모 지금 오세요. 여기 슬라임 왕창 묻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물티슈. 아 이거 물티슈 닦으면 지워지나요? 슬라임으로 떼어내듯이 찍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슬라임으로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 아! 너 묻었어! 어떡해! 얘가 말했잖아! 어머, 어떡해! 잠깐만! 떼어내듯이 할라 했는데, 왕창 더 묻었는데, 어떡해. 어머, 어떡하니? 네, 이건 아니겠습니다. 자, 시루떡! 시루떡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자, 시루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저녁도 안 먹었는데 되게 맛있겠다. 그죠? 먹어볼게요. 자, 저 1월의 생일이야. 아, 야, 너 진짜 엄마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하라 그래? 아니, 여기 떨어지면. 아, 진짜 이거 있잖아요. 사랑이가 지금 엄마 머리 위에서 지금 슬라임을 막 늘리고 있어. 지금 불안해 죽겠어 지금. 네, 찾아보니 슬라임은 식초에 묻혀서 키친타월로 닦아내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아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모가 우리 친구들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코흘리개와 눈곱쟁이와 부스럼쟁이가 살았어. 그런데 이 셋은 저마다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었지. 코흘리개는 맨날 코가 줄줄 나서 콧물을 코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 소매에 쓱 닿고, 눈곱쟁이는 눈곱이 잔뜩 껴서 틈만 나면 눈을 비비적거려. 아이 가려워 이러면서. 부스럼쟁이는 머리에 난 부스럼을 벅벅 긁었지. 자, 그럼 우리 이 세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귀여워?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랑 이거 코 이거 해가지고 귀엽다고 하신 것 같아요. 코흘리개와 눈곱쟁이와 부스럼쟁이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흉을 보며 놀려댄단다. 눈곱쟁이가 말했어. 야 코흘리개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코가 질질 나오니 네 코에 수도꼭지를 달아야겠다. 이렇게 놀렸대요. 그랬더니 부스럼쟁이가, 눈곱쟁이야 너야말로 네 눈곱 떼어 먹으려고 파리 떼가 몰려온다. 그랬더니 코흘리개가 말했어요. 에이, 부스럼쟁이야 넌 머리를 어찌나 많이 긁는지 네 머리는 꼭 두꺼비 등 같구나. 리얼했나요 이모 연기? 네. 어떡해. 이모 손에 슬라임 지금 잔뜩 묻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나갔어요. 동네 영감님이 지나가다가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어.
들어보니 헛웃음이 나왔지. 이 녀석들, 누가 누구 흉을 보느냐. 이 할아버지가 들어보니 도토리 기재기구만. 그 버릇들을 다 그만두도록 하여라. 할아버지는 셋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코 흘리게는 여전히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소매에 쓱 닦았고, 눈곱쟁이는 눈을 비비적거렸고, 부스럼쟁이는 머리를 박박 긁고만 있었어. 하루는 셋이 모여있는데 잔칫집에서 시루떡 한 접시를 얻어왔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친구들 시루떡 먹어봤나요? 아, 시루떡 되게 맛없어. 아, 되게 맛없다고? 엄마는 좋아하는데. 잠시 후에 리얼 시루떡 공개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 시루떡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나고 정말 맛있게 보였어. 코흘리개와 눈곱쟁이와 부스럼쟁이는 서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난리가 났어. 눈곱쟁이가 먼저 말했어. 이 떡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내가 먹어야 해.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내가 먹어야 한다고. 봐라 봐라, 덩치가 제일 큰 내가 먹을 거야. 저리 가. 와, 콧물. 다들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니 떡 접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못하다간 오늘 날이 질 때까지 아무도 떡을 못 먹고 옥신각신 할 판이야. 보다 못한 눈곱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아유, 잠깐 이러지 말고 우리 내기를 하는 게 어때?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떡을 다 먹는 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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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자. 자, 무슨 내기를 했을까요, 친구들? 다음 그림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오, 어떻게? 그런데 그 내기란 것이 자기 버릇을 오래 참는 내기야. 코 흘리게는 흐르는 콧물을 소매로 훔치지 않고, 눈곱쟁이는 눈이 가려워도 눈을 비비지 않고, 부스럼쟁이는 머리에 난 부스럼이 가려워도 긁지 않는 것이었지. 눈곱쟁이가 말했어. 자, 그럼 시작한다. 시작!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코 흘리게, 먼저 코 흘리게. 갑니다, 코 흘리게 갑니다. 코 흘리게 갑니다. 코 흘리게는 콧물이 줄줄 흘러서 숨도 못 쉴 것 같았어. 어휴, 어휴, 갑갑해. 눈곱쟁이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어 파리떼가 날아와 웽웽 날아다녔어. 부스럼쟁이는 머리가 근질근질해서 죽을 지경이었지. 셋은 몸을 베베 꼬기 시작했어. 아유, 코가 막혀 죽겠네. 아유, 나 이 콧물 좀 닦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유, 왜 콧물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고, 깜깜해. 눈곱쟁이가 말했어. 아이고, 눈 좀 살살 비비면 천리박도 보겠다. 이번엔 부스럼쟁이가 말했어. 아이고, 머리 좀 박박 긁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나 좀 살려줘. 네. 자, 우리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가려움을 억지로 참고 있던 부스럼쟁이에게 한 가지 꾀가 생각났어. 아, 얘들아, 내가 어제 산에서 사슴을 봤거든. 그런데 그 사슴 뿔이 여기도 삐죽,
저기도 삐죠. 이렇게 도나 있지 뭐야? 하며 뿔난 신용을 하다가 가려운 데를 주먹으로 뚝뚝 쳤어. 으아, 시원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코흘리게도 소리쳤어. 코흘리게 갑니다. 코흘리게 갑니다. 코흘리게가 어떻게 소리를 쳤냐? 아유, 그래? 내가 거기 있었다면 여기 핑, 여기 핑, 저기 핑, 핑, 핑 활을 쏘아 잡았을 텐데 핑, 핑 하면서 코를 소매에 쓱 닦았어.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구만. 그러자 눈곱쟁이가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크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 아, 안 돼, 안 돼. 사슴이 죽잖아.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유, 아유 가려. 안 돼, 안 돼. 눈앞에서 양손을 크게 흔들며 손사래를 치자 파리들이 다 날아갔어. 그때 살짝, 살짝 문을 비볐지. 아유, 시원하다. 셋은 가려운 곳을 긁고 닦을 곳을 닦고 나니 너무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았어. 사슴뿔이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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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 아이고, 시원해. 화살이 핑 핑. 아이고, 살 것 같다. 안 돼, 안 돼. 쏘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짜잔! 짜잔 짜잔! 네, 강아지? 강아지, 새 친구가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개가 뛰어오더니 시루떡 하나를 덥석 물고 도망을 가네. 아이고, 아이고, 저 떡이 어떤 떡인데, 어떤 떡인데. 아웅다웅 하는 사이에 떡 하나가 없어져 버렸네. 얘들아, 우리 내기는 그만두고 남은 떡이나 나눠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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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겠어. 그러자. 코흘리개와 눈곱쟁이와 부스럼쟁이는 떡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대.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제 버릇 고치지 못해 콧물을 쓱 닦고 눈을 비비고 머리를 박박 긁었다지 아마. 네, 동화 끝! 동화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9시 정각이 되었어요. 이모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도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자,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